자, 그러면 60세 기준으로 저 보호막 지금 바로 시작해 드릴게요.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60세 남성과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60세 남성이에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50만원 넣어드렸고요. 간병인 지원 15만원, 그리고 간병인 지금 요양병원 7만원, 요 두 개를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20년 나 90세 비갱신형으로 34,000원 정도, 34,000원으로 60세 남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삼성이든 흥국이든 어디든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어깨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지금 간병인 지원을 딱, 그래서 일반 15만원, 요양병원 7만원까지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60세 남성 기준으로 3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네, 3만원으로.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뭐 50세나 40세는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60세 남성 기준으로 34,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예요. 60세 남성 기준으로, 네, 여기 보시면 60세 남성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간병인, 간병인만 넣어들었어요. 간병인만. 그래서 지금 요양병원 지금 간병인만 넣어들어서 7만원 요렇게 넣어들었습니다. 보험료는 15,000원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5,000원에 간병인 간편으로 325로 이제 딴 거 안 넣어줬어요. 뭐 15만원 간병인 혹은 뭐 다인실 뭐 이런 거 다 빼놓고요. 뭐 2, 3, 2, 1인실 다 빼놓고 7만만 넣어드렸습니다. 최소 보험료 15,000원이기 때문에 1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두 번째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역시 사망보험금 50만원, 간병인 15만원, 요양병원 7만원, 어깨 누적을 안 보고요. 60세 여성 기준, 60세 여성 기준으로 48,000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용 먼저 한번 싹 말씀드릴게요. 여성분이 간병인 더 비싸다고 저 보호망이 그 전부터 설명해 드렸죠. 사망보험금 50만원이에요. 넣어드렸고요. 요양병원 제외된 간병인, 그래서 1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다음은 요양병원, 그래서 간병인은 요양병원이 7만원부터, 그래서 1년 미만 시 50%고 1년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한생으로 말씀드렸고, 자, 다음은 간편이에요. 뭐 335나 35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바 같이 325로 가입이 가능하고, 일단은 60세 여성 기준으로 50만원 사망보험금, 15만원 간병인 빼드렸고 7만원 일단은 요양병원 이것만 넣어서 보험료가 22,000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보호막 다인실 부분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50세 남성 기준이에요. 50세 남성 기준으로 주계약 50만원 사망보험금 넣어드렸고, 간병인 일단 325에요. 간편 그래서 15만원, 요양병원 7만원, 20년 나 90세 만기로 비갱신형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원비죠. 여기 보시면 상급종합병원 일단 30만원, 그리고 일반 종합병원 30만원. 일반 종합병원은 입원 시에는 30만원 나오는 거고요. 상급 종합병원 전국에 47곳이죠. 입원했을 때는 60만원. 위, 아래 다 같이 합산해서 60만원. 그리고 2인실, 3인실 종합병원은 20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5만원. 합이 25만원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2인실, 3인실 입원했을 때는 첫날부터 25만원. 1인실은 첫날부터 60만원. 그러면 5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1,924원으로 이 모든 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인실 60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2인실, 3인실. 1인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대합병원에 1인실 다 누워있네. TO가 없어요. 병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2인실, 3인실에 입원해야 되겠죠? 2인실, 3인실 입원하면 얼마 나온다? 첫날부터 25만원.
이틀이면 50만원, 3일이면 75만원, 4일이면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첫날부터 30일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1인씩 60만원, 2, 3인씩 25만원, 거기다가 여기 간병이 15만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7만원, 그 사망 시에는 50만원. 이 한 증권에 1인실, 다인실, 그리고 간병인까지 모아서 보험료 21,900원. 2만원대로 최소 보험료 15,000원이기 때문에 21,000원대로 50세 남성 기준으로. 물론 여성은 남성보다 보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3만원대 초반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50대 남성, 여성 2만원대, 3만원대 이 모두가 한 증권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2만원대, 3만원대로 1인실 60만원, 2, 3인실 25만원, 간병인 불렀을 때 15만원, 요양병원 첫날부터 7만원, 10일이면 70만원, 100일이면 700만원 이런 식으로. 물론 요양병원은 180일까지 보장이 되지만 결론은 이런 식으로 2만원대 초반, 여성은 거의 3만원대 초반으로 50대 남성, 50대 여성 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